여러분은 삼성전기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나요? 전기라고 하면 다들 이런 전기를 생각하실 텐데요. 삼성전기의 전기는 이 전기가 아니라 전자기기를 말하는 전기입니다. 전자기기 하면 핸드폰이나 냉장고 같은 완제품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No! 삼성전기는 완제품에 들어갈 핵심적인 전자부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전자부품 산업을 리딩하는 글로벌 기업인데요. 말로만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매출의 약 65%가 해외에서 발생할 정도로 찐 글로벌 기업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실만한 수많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삼성전기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품질의 부품으로 여러 기업에게 우수 공급업체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글로벌 종합부품 회사 매출 순위 탑10 안에 자리하고 있죠. 이렇게 대단한 삼성전기, 대체 뭘 만드는 회사냐고요? 삼성전기 대표 제품으로는 이게 있습니다. 머리카락만큼 얇은 크기로 우리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크기의 전자부품, 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너 이름이 뭐니? 바로 MLCC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들이 멈추지 않고 잘 작동하려면 요 MLCC가 필요합니다. 이렇게나 작은 MLCC가 스마트폰에는 25개! 약 1,000개 이상이 들어있고요. 전기자동차에는 무려 1만 개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자제품은 계속 슬림해지면서 성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크기는 더욱더 작게, 용량은 더욱더 크게 MLCC를 개발하여 전자, IT 분야의 기술 발전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년 삼성전기에서 만드는 MLCC를 쌓으면 달나라를 다녀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20년 기준 연간 MLCC 생산량 약 1조 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0402 MLCC를 이으면 총 길이가 약 40만 킬로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약 38만 4,400 킬로미터라는 점을 생각하면 삼성전기가 1년간 생산한 MLCC 길이로 달나라로 여행 가능? 삼성전기는 이렇게 작은 제품으로도 연간 폭발적인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삼성전기가 만들고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부품들 뿐일까요? 빼꼼 고개를 내밀고 있어 완제품의 겉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 모듈입니다.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능은 바로 달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기능인데요. 바로 괴물 같은 스펙의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이 있어 가능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성능이 좋아지려면 초점 거리가 멀어져야 해서 모듈의 길이가 길어지고 스마트폰의 카툭 튀가 심해지는데요. 삼성전기는 빛을 잔망경 형태로 굴절시킨 폴디드 카메라 모듈을 개발해 카툭 튀를 해소하기도 했죠. 광학 5배 줌도 국내 최초, 광학 10배 줌도 국내 최초랍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삼성전기의 기술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볼까요? 앞으로 더욱더 고성능 카메라를 요구하게 되면서 20배, 30배 줌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기의 폴디드 줌 기술이 없다면 여러분은 기다란 망원경이 달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렇다면 스마트폰과도 거리두기 하게 될 것 같지 않나요? 카메라 모듈은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핵심적인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주변 환경, 주행 상황을 판단하는데 다수의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를 한층 더 스마트하게 레벨업하는데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아무리 열심히 날 새서 공부해봐야 연필이 없으면 시험을 볼 수조차 없고 훈련으로 무장했지만 총 없이 전쟁터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야기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삼성전기 제품인 반도체 패키지 기판 이야기입니다. 반도체가 성능이 무한대로 좋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전자제품의 반도체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필수적입니다. 삼성전기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반도체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메인보드에 연결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반도체의 회로는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지 기판 없이는 메인보드에 바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급 제품인 만큼 삼성전기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있어 초특급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기의 최고 사양 모바일 AP용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점유율, 기술력 면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연간 생산하는 기판을 모두 합치면 축구 경기장을 약 110개나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지난 2020년 기준 삼성전기가 만든 기판을 이어붙이면 무려 82만 9천 제곱미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약 25만 800평 정도 크기입니다. 일반적인 축구장 면적이 2200평이니까 삼성전기 기판으로 축구 경기장 100개 덮고도 한참 남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일하는 아주 작은 부품들이다 보니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일상 속 삼성전기의 으마으마한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삼성전기,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